여러분, 명절에 온 가족 모이면 뭐 하세요? 옛날에는 오손도손 모여서 고스톱 치고 바둑 두고 윷놀이하곤 했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 삶에 정말 오래된 전통놀이가 지금은 모바일 게임으로 이어져 오면서 이 웹보드 게임 시장에서 20년 이상 확고한 1위 자리를 지키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웹보드 게임, 도박이 아닌 건전한 게임인 거 아시죠? 점심 먹고 뭐 해? 식후 리포트. 이렇게 전통적인 게임들이 최근에는 웹보드 게임으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게임이라고 하면, 맞아! 그 게임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명절에는 최고 성수기로 꼽고 있는데,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가 10위, 20위권에 있다가 10위권 내로 껑충 올라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다소 특수성을 보이는 이 웹보드 시장의 분위기가 최근에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웹보드의 강점이다라고 꼽히는 탄탄한 마니아 유저층과 함께 높은 결제율을 기반으로 최근 챔피언십 게임 대회 개최나 신규층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어지면서 매출 순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4분기에도 꾸준한 매출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주가상으로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주력 산업인 이 게임 부분을 앞세워서 분위기 반전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 소셜 카지노 게임인 페블시티가 소프트 런칭 이후에 기술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제 내년 2월이면 서구권을 중심으로 정식 출시한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 김동우 연구원은 팀원 위메프발 이슈로 이 기업의 주가가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2분기, 3분기에서 관련 손실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회사의 안정적인 게임 사업이 더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내년 게임 사업의 핵심 키워드로 글로벌 웹보드와 함께 가볍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인 미들코어 장르를 제시했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페블시티와 함께 8개의 신작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다시 내년을 향해서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오늘의 기업은 바로 NHN입니다.